여기는 소망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소망을 담은 그림 구경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작가 인당 서진영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였을 때 제가 김포문화재단의 아트센터에서 강의 제안을 받아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든 시기에 다 같이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만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흘러 동아리 이름도 미나로 꽃을 피우다로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 그려주시면 되세요. 마무리하실게요. 저희는 한 10명 정도 회원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계세요.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선과 여러 가지의 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들 성격도 너무 막 활발하시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즐거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계좌 색깔이 좀 진한 그런 명퇴를 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이제 스톱하고 집에 있으면 많이 공허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미나를 하면서 많은 힐링을 받게 되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작품을 하고 나면 성취감도 크고요. 늘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회사원처럼 생활을 유지했는데 막상 미나를 접하게 되니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나도 이거 열심히 하면은 60대, 70대, 80대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구나라는 거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우선 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자료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도안을 만들어요. 도안 위에다가 사용할 종이를 올리고 그리고 선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색을 하시고 1차 채색이 끝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발임이라고 해요. 발임을 해야 입체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부적인 이제 묘사를 하고요. 마지막에 라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 끝에 이렇게 한 작품이 완성하게 됩니다. 향수 뿌리듯이 주색을. 오늘 소나무여서 주색을 발인을 하셔야 네, 지금 그리고 계시는 작품은 안중식의 도원행주도라는 그림인데 저희가 모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원본은 이 작품인데 또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청록산수에서 이렇게 설경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요즘에는 자신의 그 독창성을 담아서 창작을 하기도 해요. 꼭 종이뿐만이 아니고 원단에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방도 제작하고 비단위에도 이렇게 생활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화주도인데요. 뻥 두 마리가 종첨이 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2024년 7월에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미나로 꽃을 피우다 그룹전을 개최하게 됐어요. 저희가 여기 안에 예술인 증명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셨다가 정말 진정한 이제 작가로 거듭이 나셔서 올 여름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림이 물론 목적이지만 인생 선배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또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있고요. 저는 이곳이 그 스페인어 중에 퀘렌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투우하는 소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인데 이곳이 오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안식처, 둥지 같은 곳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랍니다. 미나는 나의 활력소다. 미나는 나에게 회복이다. 미나는 육아 해방이다. 미나는 화가로서의 꿈을 이뤄주는 또 다른 시작이다. 미나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